이 면발이 두 개지요. 맛있겠지요? 뭐 하려고? 이 오늘은 이 조합을 왜 먹을까? 이거 직접 조합해서 먹어보는 이왜 먹회는 날이야. 그래서 조합 뭔데? 이 농심 유튜브 채널에서 공식 조합으로 먹어보라고 추천한 앵치라면. 농심 유튜브 채널이 있어? 아, 이 듣고! 뭐 있겠지. 못간디? 앵치라면은 또 뭐야? 이 앵그리너구리하고 멸치칼국수를 섞어서 먹는 거랴. 라면은 어디서 샀어? 이 이마트몰. 얼만데? 이 앵그리너구리 5개 4380원, 멸치칼국수 5개 4500원. 너 근데 왜한 개씩밖에 없어? 이 요거 내가 진짜 아, 맛있는 함. 듣고! 벌써 네 번을 먹었네. 아니 물 조절이라든지 확실히 테스트를 아, 해야. 듣고! 테스트해보니 어떤데? 해장할 때물 1100ml, 그냥 먹을 때물 1000ml 넣으면 딱이요. 왜 해장할 때 물을 많이 넣는 건데? 이 해장은 국물이 많아야 좋잖여. 인정. 어떻게 만들어 먹어? 이 라면이 별거 있간디? 물 1000ml 넣어주고 다시마는 건더기 먼저 넣어주고 끓으면 면 넣고. 야, 스프부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있어봐, 농심 공식 채널에서 면부터 넣었어. 스프 넣고 5분 동안 끓여주고 그냥 먹으면 아수우니까 대파만 넣고 맛나게 먹으면 되는겨. 야 너도 묵어? 그러지. 그래 이거지. 물 1리터 넣으니 간이 적당해서 좋네. 응 그리고 해장 말고 그냥 먹을 때 1리터가 딱이라니까. 국물은 시원하게 미쳤네. 마무리에 탁 때리는 매운맛까지 완벽해. 기지 앵그리너구리는 좀 많이 매운데 요거 섞으면 맵기도 딱 신라면 정도고 좋더라고. 둘다 해물 베이스 라면인 것도 유효하게 작용했군. 이 거기다 면 삶은 시간을 5분으로 똑같아가지고 끓이기도 편이야. 아 그리고 요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. 큰 장점이 뭔데? 이 라면 꿀조합이라고 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두 개를 먹을 수가 있는. 듣고! 그만 좀 먹어. 씨도 같이 먹음에? 그래서 이 조합도 먹어 안 먹어? 이? 해장에 가거나 놀러 갈때 당분간은 계속 앵치라면요.